네, 안녕하세요. 송옥시장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이거 조그만 합, 쉽게 해서 이게 관지는 옹졸년제로 예를 들면 법랑으로 써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권양으로 예를 들면 이거는 뭐 관지가 간혹가다 어떨 때는 우리가 예를 들면 뭐 전사 같은 게 많은 설때다 썼어요. 알다시피 뭐 그때 비워드릴게요. 이거 쓴 거고 우리가 시청자분들한테 알려드리면 관지도 보지만 이 노태 보세요. 요 밑에 굽을 한번 보시면은 상당히 연대가 있어 보여요. 그리고 테토도 너무 좋아요. 테토란 것은 이 우리 보면 너무 잘 그렸고, 우리가 보면은 이 관지를 저관이 송송눈에다 박쥐 문으로 다올 아주 연 저기 뭐야 산호홍에다가 통속록으로 해가지고 박쥐를 다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합이 박쥐를 오보 준다. 예전에 중국에서는 박쥐가 엄청나게 보고 준다 해가지고 그런 기물들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거 보시면 이 뚜껑도 보면은 상당히 보면은 그 박쥐 무늬가 아주 섬세하게 딱잘 그렸어요. 우리가 예를 들면 유약 이런 것만 보시잖아요. 유약을 비교하는 거예요. 청대 유약을 요즘 현대 방하고 유약은 현재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제일 모르면 유약은 있잖아요. 바꿀 수가 없어요. 아무리 적어도. 왜? 그때 당시 유약을 만들면 도저히 못 만들어요. 중국에서 지금. 왜? 천연적 유약을 쓰려면 몇 년을 걸리고 몇 개월도 걸린다고. 그다음에 그거는 우리 시청자분들 그 사람들은 워낙 대량으로 만든다고 요즘 같이 요거를 이제 유약 발생을 해도 틀리다 이거죠. 가까이 보고 아니면 밝은 데서 보면은. 그러니까 요 합이 아주 사이즈 한번 재드릴게요. 사이즈가 지름이 한 14cm, 높이가 한 6.5, 6cm 되네요. 그러니까 크지도 않은데 아주 잘 만들었다는 거죠. 내가 이거는 진짜 관지도 보고 특이하죠. 범랑으로 했는데 우리가 범랑 이런 색깔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예를 들면 범랑도 이게 우리가 예를 들면 전사가 아닙니다. 우리 어떤 데는 전사로 생각하는데 절대 전사가 아니고 다 썼어요. 그러니까 이만큼 예서체로 썼다는 거죠. 이거는 예서체로 쓴 거예요. 예서체. 이게 보이나요? 예서체로 썼다는 거예요. 예서체로. 자. 그러니까 이런 도자기 우리 시청자분들 왜 알려드리냐면은 항상 이런 것도 예를 들면 조그만 괴물이라도 이런 것도 상당한 뭐라 할까 그 도자기 치고도 좋은 괴물이니까 잘 보셨다가 한번 구입하시라는 거니까 이런 게 많이 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이거 만들지도 못해. 어려워서. 왜? 박쥐를 이걸 무슨 틀린 작업 같다면 모를까 손수 이렇게 그린다는 것은 상당히 어떤 필력과 아니면 어떤 화공 아니면 못 그린다는 거죠. 상당히 잘 보세요. 상당히 잘 이거 좀 보시면 다 그렸어. 이렇게 보면 그죠? 이렇게 그림을 잘 그려야 우리 시청자분들도 뭐 되겠네. 이게 그러니까 말이 저기 이렇게 박쥐를 그냥 빽 함으로 해가지고 해서 범나오 이렇게 잘 만들었다는 것은 상당한 우리 도자기의 그 기물치고도 한 보물이라고 생각하고 조그만 것도 보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항상 도자기 좋은 거는 보물이라고 생각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도자기 입문하는데 아니 도자기 구입하시는 분들 마음적으로 되게 위안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마음 먹고 도장이 따로 없어요. 이렇게 좋은 기물, 좋은 물건을 만나다 보면 시청자분들도 매니아분들도 한층 높아져가지고 좋은 기물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런 거 보여드리는 것은 도자기 우리 시청자 매니아분들이나 더 혹시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은 이런 거 진품이다 보니까 이런 거는 잘 생각했다가 나중에 참고적으로 도자기 구입하시는데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보셨다가 도자기 구입하는데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